그건 저의 숨겨진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NFJ 알아요? 나랑 정반대네. ISTP. 어. 정반대네? 저 정반대가 좋은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애교 많은 사람 좋아해요? 저 다정한 거 싫어. 다정한 거 싫어? 그러면 좀 약간 험악한 거 좋아해요? 마초남. 근데 생긴 게 마초일 수도 있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키 179에 73kg면 그래도 비율 나쁘지 않지. 그치. 좋은 비율. 이 사람 이상형이 궁금하다. 내가 마음에 들었는데 상대방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 저는 궁금해요. 난 봐야 돼. 얼굴을 봐야 돼. 나도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원래 80 안 나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80 안 나오면 안 된다? 1cm니까.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 33살 김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되게 떨리네요. 아, 뭐라고 나와 있죠? 이상형 궁금해요. 성격 빼고. 성격 마음씨가 좋은 거 빼고. 마음씨가 좋은 팔다리 얇은 그런 거에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고. 팔다리가 얇고 앞뒤도 얇아도 돼요? 그건 원래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 아, 팔다리만 기본. 얇아야 돼요? 앞뒤는 볼록볼록하고? 그건 기본으로. 아, 그게 제일, 그게 제일 이상형. 어, 네. 이상형 그거죠. 앞뒤는 볼록볼록, 팔다리는 막 이렇게 있으시게 갖고. 오케이. ENFJ의 성향? ENFJ 진짜 좋아요. 근데 리액션 되게 잘하는데 영혼 없다는 소리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 막. 오빠, 오늘 부장님이 진짜 빡치게 했어. 아, 진짜? 부장님이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자꾸 빡치게 해! 빡치게 있어? 어떻게 가서 때려줄까? 오! 영혼이 없어 보이긴 해. 영혼이 좀 없어. 맞아, 약간 기계식으로 학습된 공감. 이태원 클래스. 네네네. 뭔지 좀. 오, 진짜 감명 깊었던 웹툰, 인생 웹툰. 좋아하는. 안 보신 분? 다 봤어요. 아, 다 보셨구나. 안 보신 분 계셨으면 나가달라. 생각보다 유머러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의 숨겨진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네. 네. 오케이. 아, 허리가. 네네네네. 왜 이렇게 빨개졌어요, 얼굴이? 아, 저도 보여드리면 되나요? 제 취향으로 가자면 자인 씨. 아, 이거 욕 되게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준비하느라 통 크게 옷을 입었는데 옷을 갈아입어도 될까요? 기대할게요.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그럼 눈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눈을 얼굴에 두세요. 눈을 맞아. 보고 얘기해야죠. 눈만 딱. 말 안 하고 만나면 바람이에요. 말하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러 가고 이래도 돼요? 밥까지만. 밥에 술? 안 돼요. 안 돼요? 아, 딱 밥만. 반찬은? 반찬 돼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인 티를 냈는데 만나려고 하는 건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말을 했는데 어, 걔는 괜찮아 라고. 만나도 되죠. 1박 2일 여행 가도 되고. 선넘네. 1박 2일 여행을 가자 가겠다고 하는 여사친이면 네. 벌써 여자친구가 아, 이미... 싫어하는 여자인 거예요. 걔는 네네네. 정상 아니거든요. 그럼 셋 다 한 발자국씩 와줄 수 있나? 다 비슷한 내용이셔서. 노래랑 춤을 다시 할 것 같아요. 아, 원래 보여주시기에는. 아, 노래는 조금 보여드릴 수 있어요.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신가요? 네, 잘 어울릴 것 같은 노래는 약간 거미나. 거미 어떤 거? 어른아이? 착한 아이처럼 시키는 대로 했는데 예, 예, 자꾸 지겨워해.
아니에요? 와 미쳤다. 아니, 저기 재즈바 같은데 좀 가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 제가 성대결절이 왔었어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했는데 어렸을 때 윤미래 같은 목소리. 아 윤미래 좋아요. 노래 너무 멋있게 하셔가지고 와주시네요. 약속 시간에 한 1시간 정도 늦으셨어요? 어떻게 풀어주세요?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안 풀리면 오히려 제가 되려 화를 내는 적당히 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매정화 스타일. 아, 좀 무섭구나. 저는 좀 애교로 어물쩍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예를 들면 오빠, 나는 머리카락 좀 다르지? 아니, 웨이브 좀 들어간 것 같지 않아? 아, 나 이거 하느라 1시간 늦었죠? 아, 진짜. 오빠가 이 머리 좋아하죠? 네? 그런 건 없었는데? 아, 너무 심장이 이렇게 멎어가지고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약간 수건 덜렁거리시는 거 보니까 약간 거짓말 같으시다. 초기, 눈이 좋으시, 눈썰미가 좋으시구나. 현명처가 원래 꿈이었어가지고. 아, 죄송해요. 저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으신 거 아니야? 서로의 제일 친한 친구가 되는 그런 결혼 생활을 꿈꿔본 적이 있어요. 맨날 같이는 안 붙어 있고 할 거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각자 할 건 하고 할 거 만나서 하고. 만날 때는 좀 설렘이 있어야 돼서. 이거의 질문에서 네. 왜냐하면 친구 같은 결혼 생활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맞는 것 같아서. 잘하셨어요. 네네. 한 명 뽑는 거죠. 다인씨 약간 뭐 죄 짓는 느낌 드네요.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그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키가 좀 작고 그래요? 몇 정도? 한 175. 저 어떻게 4cm 자르고 오면 되나요? 아니 근데 키가 그렇게 안 커 보여요. 제가 키가 커가지고 그런지. 네네네. 저는 좀 남자다운 외모에 귀여운 성격이신 분이 좋아요. 근데 본인도 약간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아 제가요? 남자답게 생겼는데 조금 개그도 있으시고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아까 처음에 그 몸매로 첫 단계 질문을 했을 때 다른 분을 뽑으셔가지고 왜 그러셨을까? 궁금? 아 진짜요? 아 이걸 뭐라고 대답하지? 약간 그 제가 너무 약간 과감? 과격? 아 뭐지? 단어 선택이 안 되는데 조금은 부담스러워가지고 좋으신데 그래서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으세요? 밑으로 몇 살 연하까지 만나봤어요? 잠깐 10살? 13살은 어때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저 궁금한 게 힐링 해줄 수 있는 뭐 데이트 방법이나 그런 게 있어요? 차 끌고 기다리고 있다가 집까지 데려다주고 또 그 안에 차에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직접 해올 수도 있고 기분 안 좋으면 좀 먼저 들이대는 것 같아요. 뭘 들이대는 거예요? 뭐 밤이면 밤에 들이대고. 아, 네. 네. 이벤트. 이벤트. 아, 궁금하다. 네.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좋아요. 사실 예상은 못했어요. 제가 선택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저도 인기 많으니까 남전 많아요. 조용하시고 얌전하신 것 같으면서도 연인이 되면 남자친구한테는 또 재밌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아재 개그 같은 거 쓸데없이 웃겼어요. 네.
하자고 하면요?